삼신으로 넘어갑니다. 삼신으로 넘어가서 142페이지. 요 큰 글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이걸 다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선지씨가 모두 마땅히 스스로의 몸으로 무상계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으로 하여금 스스로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이제 육조심이 우리한테 선지식아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선지식아, 모두 마땅히 스스로의 몸으로 무상계를 받되, 이제 무상계. 우리는 이제 삼의식계 비구 구족 250개를 받는데 그게 사실은 전부 무상계입니다. 무상계입니다. 무상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무상계는 그 밑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실제는 이 속에 250개가 다 있고 320개가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좀 그 세밀하게 이 얘기 한가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 얘기 한 그 차이 뿐이지, 이제 무상계나 사실은 우리가 구족 250개 받는 거나 320개 받는 거나 사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이제 계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를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하니까 굉장히 나를 구속하고 귀찮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나는 굉장히 자유를 얻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부처님이 그 계를 설하신 것이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그러려고 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거를 왜 구속되고 불편하게 느끼느냐? 여태 우리는 방종을 한 거죠. 멋대로 살아온 거죠. 그럼 부처님은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에 맞춰서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정해놓은 게 개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불편을 느끼고 이제 그동안에 그런 거 안 했을 때는 자유로웠다는 거는 이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사람도 지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이 정해놓은 계는 당신이 깨달은 진리에 입각해서 그 진리로 가는 길에 이 계를 지키면 도움이 되고 또 그 진리한 일상생활이 계합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깨달은 후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를 우리는 불편하게 이기면 안 돼. 여기서도 이제 무상계가 나오죠. 무상계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20개 받았고 구족계 받으면 250개 받는데 여기에는 이제 육조 스님이 그것 말고 우리한테 무상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상계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으로 하여금 스스로 삼신부를 보게 할 것이다. 삼신불도 일불입니다. 논어놓고 막 세 개인데 일불이에요. 일불입니다. 하나인데 세 개로 논어요. 그럼 뭐가 하나냐? 이제 부처님 근본 부처님이 하나 있고 그 부처님이 행위하는 행위가 있고 이제 두 개죠. 그 행위와 본체를 합한 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 개예요.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불께 기하라. 그럼 이 청정법신이 뭡니까?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듣고 보고 하는 거면 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듣고 보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근본이 있어요. 그게 법신불이에요. 우리는 세속에 있을 때 그걸 모르거든요. 작용하는 것만 내라고 생각하면
그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작용하는 거는 내 본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 본체가 있다. 그것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밉다, 곱다 이런 것이 다 초월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작용을 일으키면은 도인이에요. 거기에는 내다, 니다가 없이 작용을 일으키고 밉다, 곱다가 없이 작용을 일으키고 남자, 여자 없이 작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거기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니도 없고 나도 없고 흑백도 없고 다 초월하는 자리예요. 그런 부처님한테 기하자. 이거 있은 줄 몰랐죠. 깨달으면 이걸 알게 됩니다. 이게 있구나. 근데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제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보고 계시잖아요. 어느 무엇이 듣고 보는 건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무엇이 듣고 보고 합니까? 뭐가 듣고 보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보입니다. 나의 색신에 천 백억 화신불께 기한다. 지금 듣고 보는 이것이 천백억 화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하루 중에 눈 떠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별별 생각. 그것이 계산을 해보면 천백억 화신은 아니죠.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내라는 그 당체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일어나는 생각,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내다, 니다. 이 일어나는 생각만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그 일으키는 놈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는 작용이고 일으키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도통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마이크라든지 이 집이라든지 계속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있는 것만 아니고 다른 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얘는 아니죠. 있다고 자꾸 보고 있잖아요. 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은 아 있는 것만 아니구나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서로 옆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천백억 화신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불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신불은 이제 다음에 가다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제 지금은 법신불하고 화신불만 이제 이것만 내가 지금 이해해도 내라는 것을 여태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런 요소가 있구나. 깊이 보면은 사실은 선종에서는 이 화신불 얘기 별로 안 해요. 이제 이 보신불하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요 두 개를 이제 체용이라 그래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색신 천백억 화신불은 이제 용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체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신불도 잘 안 오는 죠. 그래서 이거를 선종에서는 이제 법신불을 살이라고 그럽니다. 죽인다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아이가. 살. 이 화신불은 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활 이렇게 해요. 체용 이렇게.
근데 여태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만 보고 온 거는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본 거고 본래 진리대로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로 봅시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하는데 이제 나를 바로 보자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여태 단순하게 내가 있다라고만 봐왔을 때하고 그렇게 보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가 있다고 봤을 때는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어요. 항상 대립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거를 인정하면은 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하고 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하고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 그럼 내가 있고 네가 있어가지고 대립되는 마음으로 관계 맺음을 하고 생활하는 거 하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는 너도 거기에 있고 나도 거기에 있고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생활하는 거 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내가 있다는 것만 단견을 갖고 단편적으로 보니까 단견을 갖고 갈등하는 현상입니다. 종교 현상도 마찬가지,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 민족 갈등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전쟁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만은 아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다. 거기에는 들어가면은 니다 내다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니다 내다가 있어가지고 벌어지는 갈등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을 뭐 없애고 또 뭐 지구상은 놔두고라도 우리 국내에서도 참 갈등 많이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여야 싸우는 거라든지 뭐 말할 수 없이 이제 그럼 더 축소해가지고 내한테 국한을 시키면은 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는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체험을 한 사람은 100% 갈등이 없어지고요. 이해만 해도 이해에 이제 그 감도에 따라서 이제 이해의 이제 그 폭에 따라서 또 갈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법을 얘기한 분은 이 지구상에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 다른 나라 불교들은 더러 싸우는데 다른 종교 싸우는 거하고는 뭐 훨씬 약하고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바보스러울 정도로 남한테 핍박당하면서도 싸움을 안 해요. 대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안으로는 또 싸워요. 우리끼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부처님이 본 것 같이 이렇게 안 보고 이걸 안 배운 거예요. 안 보고 세속에서 보는 식으로 니다 내다 논아놓고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생기면은 그렇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나를 바로 보게 되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모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거를 보면은 갈등이 훨씬 줄어가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거의 갈등을 안 하는 나의 색신의 청정 색신은 이 육신이잖아요. 청정 법신 불께 기하고 이 색신 속에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 있어요. 거기에 기하고 이 내 색신 속에 천백억 화신불께 기이하고
이 내 몸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게 기합니다. 해라. 그래서 기불, 기법, 기승. 요 세 가지요. 색신은 집으로 가히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 앞에 삼신은 자기의 법성 속에 있고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것이다. 이 색신은 집으로 가히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 앞에 삼신은 이제 청정법신, 천백억 화신, 당래원만 보신불, 이 삼신은 자기 법성 속에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다. 법성 속에 들어가 있고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것이다. 이 세상 사람만 다 가진 것이 아니고 실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에 이런 요소가 보편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보편되어 그래서 부처님이 생명 있는 거나 생명 없는 거, 생명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유정 무정, 유상 무상,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 열애를 찾고 자기 부처를 못 보고 밖으로 또 부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밖으로 찾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 법당에 있는 거는 그럼 밖으로 찾으라고 부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 부처님을 통해서 자기 부처를 보라는 거지. 저 부처를 통해서 뭐 다른 부처님한테 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삼신열애를 찾고 자기 색신 속에 새 성품의 부처를 보지 못하느니라. 선지시가 들으라. 선지식에게 말하여 선지식으로 하여금 스스로 색신 속에 있는 법성이 삼신부를 가졌음을 보게 함이니라. 이제 지금 우리 이 몸띠가 이제 색신입니다. 이 색신 속에 법성을 보라는 거죠. 법성을 보면은 그 법성 속에 이 삼신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성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불성을 보라 그러잖아요. 불성을 본 사람이 이제 성불한 사람이다. 맨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 불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행위만 갖고 안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내라는 생각을 자꾸 비워가는 거예요. 내라는 생각을 비워가. 그럼 내라는 생각을 비워가면은 내가 없을 때까지 이제 비웠다고 가정하면은 이 삼신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삼신불이 우리 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죠. 자성. 자성을 본다. 이제 자성을 보고 난 후에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자성을 못 보고 이 껍데기만 내라고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성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행위가 때로는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표현될 때가 있고 때로는 천백억 화신불로 우리가 나툴 때가 있고 또 당내 원만 보신불로 우리가 또 작용할 때가 있나. 이 부처님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걸 보려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부터 먼저 봐야 된다. 그것이 이제 참선하는 목적이고 염불하는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놈이 무슨 놈이 합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듣고 보는 놈이 무슨 놈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에요. 이거를 찾자는 거예요. 이거를 찾으면은 만사 형통이에요.
모든 문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 그 갈등 숫자로 우리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은 이것을 해결하면은 그런 것을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도 자기를 바로 보는 거고 찾는다 해도 괜찮아요. 자기를 바로 보는 거고 두 개도 자기 바로 보는 거고 세 개도 자기를 바로 보는 거고 그래서 보살행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전부 다 목표는 자기를 바로 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열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선택해 가면 돼요. 모두 다 성향이 다르니까 자기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내를 비교해서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책 보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중대고부터 경전 먼저 봤어요. 한 5년 봤어요. 저 영시암에 있는 스님이 내 강 숙의 동기인데 같이 기회 받았어요. 저 스님은 경전을 안 보더라고. 같이 보기는 보는데 맨날 빠져. 안 봐. 나는 열심히 봤죠. 그래서 한 4년 열심히, 한 3년 열심히 봤구나. 보고는 이 경전 가지고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29살에 나는 선방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째 보면은 정규 코스를 밟은 겁니다. 이론부터 공부 먼저 하고 이제 체험하는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바로 체험하러 가는 분도 뭐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내면대로 이론 공부를 먼저 하고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청문회에서 여러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코스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누구한테든지 내 상대한테도 그렇게 이론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래야 이게 무슨 중요한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정말 해보겠다는 생각이 발심이 될 때 그때 해도 안 늦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내가 걸어온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론이 뭐 필요합니까? 바로 실천을 해야죠. 그런 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사실은 종단에서 그런 분들은 또 따로 모아가지고 그런 길을 열어줘도 좋은데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두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종단에도 또 뭐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뜻에 안 맞아도 제도가 그러니까 할 수 따라오는데 이왕에 따라온 거 내 뜻에 안 맞더라도 여기 소성 세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론으로라도 바로 배우고 우리가 실참할 때에 삐뚤어지지 않도록 사실 실참하면서 삐뚤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한 가지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내가 하나 할게요. 요즘은 출가가 늦잖아요. 그래서 세속에서 이런저런 이제 불교를 나름대로 배우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20대 중반에 나는 26살에 계를 받고 3년 교 공부하고 29살에 선방을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래서 선배 시키는 대로 부처님 법 시키는 대로 무조건 맹종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요새는 나이 많이가 들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하는 것이 참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 안 하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중놀이를 잘못하는 사람을 나는 무수히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엉뚱한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가요. 불교 아닌 길로 가요. 그럼 저거는 모양만 주의지 저건 생각은 중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할란지 모르지만은 나는 비파사나나 가나선을 같이 보는 사람입니다. 가나선도요, 성성적적하게 정진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파사나 번역하면은 그 육조 스님, 이 육조 스님 제자 중에 영가 스님이 있어요. 영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영가 스님 영가집에 보면은 비파사나를 한문으로 음력을 하다 보니까 비우차가 되는 거예요. 음력을 하다 보니까 비우차 해놓고 이역을 해놨어. 뜻을 설명해 성성적적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비파사나 가나선 이게 자꾸 이제 갈등하거든요. 그럼 난 튀김으로 갑니다. 내가 그 어디요? 범한가? 파옥 스님하고 내가 대담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갔다 그러니까 그 스님은 아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이쪽 가나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가나선 하더라도 성성적적에 가야 되고 우리 본래 존재 원리가 성성적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성성적적으로 가면은 가성성적적이 본 성성적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비파사나 한문으로 이역을 하면은 성성적적입니다. 하는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우리 의식은 가나선 하나 똑같아요. 그 삼마타를 뭐라고 보냐면 하면은 적적성성으로 보냐. 그러면 이제 이 선종에서도 묵조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묵조선이 적적성성입니다. 가나선은 성성적적이고. 그럼 성성적적, 적적성성 이게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게 성성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게 성성이에요. 성성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게 성성인데 성성이 적적해야 이게 이제 부처가 돼요. 도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적적을 못해요. 성성은 하는데 적적을 일념이 안 되니까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계속 생멸하는 거예요. 적적이 돼야 하나로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는 거 하도 돌고 참선하는 거는 성성적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천무의 흉내를 내다가 자꾸 반복해서 흉내를 내니까 그것이 내 본래 성품하고 하나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도를 통했다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님들이 가나선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연불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로 존재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 존재의 원리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긋나 있거든요. 멀리 이제 비켜져 나 있거든요. 이걸 본래대로 돌이키는 공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강의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적적을 몰라. 성성밖에는 몰라. 그렇게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경계에 끝없이 끄달리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끄달리고 있는 그래서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그럼 염불은 뭡니까? 염불.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계속 부르면은 거기 성성이에요. 그래서 염불도 일념으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일념으로 하면은 성성적적이 돼가지고 본래 성성적적하고 만나죠. 가나선애가 만나죠. 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 길만 다르다 뿐이지 목표는 하나예요. 근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서로 원수같이 싸워. 서로 외도라고 자꾸 욕하고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럼 봉사하는 건 뭐냐? 봉사하는 거 이거 내라는 게 없다 하고 알고 봉사를 하면은 이것도 이제 성성적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양주 보살님이 나한테 인사로 왔길래 그 이야기를 해줄라 하다가 내 책을 한 권 내가 니리 가서 보내줬구만 했더니 우리 절에 와서 스님한테 옛날에 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향주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누구 못지않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외형만 보고 좋다 나쁘다 자꾸 가리고 있거든요. 외형은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내면이
어떤 상태에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는 습관을 기르고 또 그렇게 수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외형만 갖고 이거는 좋은 소입니다. 저건 나쁜 소입니다. 자꾸 분별심 내고 따지면은 그분은 공부할 자격도 없고 공부할 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 그것만 하고요.